좌빨들 최대 행사가 6월 5일, 6월 1일 다음 주 토요일 빨갱이들의 나체쇼 동성애쇼입니다. 여러분 그걸 대항해서 우리가 몸을 바쳐서 우리도 우리 젊은 청년들의 더러운 음란한 문화에 감염되지 않게 해서 우리의 건전한 문화 행사를 여기서 거행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또 자녀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신 분, 춤을 잘 추시는 분, 무대 공연을 잘하신 분들을 다 모셔서 여기서 우리도 문화 공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자녀 손자분들 꼭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좌빨들의 음란한 공연을 대항할 수 있는 거룩하고 훌륭한 대한민국의 문화 공연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정말 그래도 우리 여기 느티나무가 다섯 그루가 있어서 그늘이 있으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느티나무 다섯 그루 있는 이 광장에서 그늘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껏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6월 1일 이 좌빨들의 종북 좌빨들의 음란한 동성애 공연을 대항해서 우리가 문화 공연을 맞불을 놓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행사가 다음 행사가 여기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파만파의 강주현 총무국장님 오셔서 회개해보고 부탁드립니다. 준비됐어요? 좋은 거네.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럼 궁 하나 주세요. 4K짜리요? 자, 그리고 오늘 결산 모임은 오양식관에서 있습니다. 식비만 내시면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오세요. 이거 뒤입니다. 5월 11일부터 회계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집회 준비비 124만 1120원, 집회 회비는 171만 7천원, 5월 18일 집회 준비비 65만 380원, 집회 회비 107만 5천원, 오늘은 140만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문화 행사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집회가 끝나면은 대한민국의 이 IS 같은 이상한 빨갱이와 더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고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난민으로 들어와서 모든 국민의 세금 한 푼 안 내고 우리 세금을 긁어먹는 난민들을 반대하는 난민 반대 집회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을 많이 해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하러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을 가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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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다음 행사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행사를 끝내고 애국가를
4절까지 볼까요, 회장님? 4절까지 하겠습니다. 애국가 우리 윤희남 동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희덕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삼.